하는 거예요? 아니, 뭔 소리야? 누굴 좋아할 땐 자기보다 그 사람 마음부터 헤아려야 하는 거거든? 근데 넌 지금 네 취향만 따지고 있잖아. 아, 그래도... 미래 씨도 여자야.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은 이벤트를 좋아한다고, 싹 다. 아, 진짜 미치겠다. 정말? 그래, 넌 계속 그렇게 살아라. 혼자 와인 바베큐 준비하면서 둘이 사귈 시간 만들어주고 그만해라. 지하철 물탱크나 열심히 열어서 김선배랑 남일의 멜로 팍 살려주시고. 야! 알았어. 대신 간소하게 할 거야. 아주 소박하게. 그래, 미래 씨 불러내는 거 내가 할게. 어. 아. 유영 씨. 아, 네. 바뀐 데 보네요. 아, 네. 서유기 형, 너 아 진짜 못해 처먹었다. 아, 하지만 그동안 어디 갔었어?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잖아. 누구세요? 왜 이래 유치하게 해. 아이, 응? 그래, 내가 좀 심한 말 좀 했다. 미안해. 너 이제부터 정신 단단히 차려. 드디어 내가 시작했거든, 박세주 프로젝트. 뭔 프로젝트? 미래씨! 미래씨, 미래씨. 미래씨, 오늘 우리 술 한잔 안 할래요? 청담동에 좋은 바가 있는데. 왜 갑자기 저런? 에이, 자기도 진짜 뒤끝 쩐다. 우리 지하철 방송 때 생사고랑 함께 했는데 아직도 꿍해 있으면 어떡해요. 세주 씨도 오기로 했으니까 단합대회 한번 해요. 젊은 사람들끼리. 그래요, 그럼 배 작가님도 같이 가. 아이, 배 작가님은 주부인데 애 봐야죠. 그냥 우리끼리 한잔해요. 어? 에이, 잠깐만, 장소. 어, 핸드폰. 핸드폰 놓고. 아, 그 청담동 사거리에서 찾기 쉬워요. 판타스틱. 8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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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와요. 기다릴게요. 미래 불러서 뭐 할 건데요? 아줌마가 무슨 상관? 무슨 꿍꿍이냐고요? 꿍꿍이 같은 거 없고요. 있다 쳐도 제가 왜 그걸 아줌마한테 말해야 돼요? 유경 씨 자기 미래가 궁금하지 않아요? 나 그쪽 꿈도 꿨어요. 희미하지만 봤어요. 그쪽 남편. 누구예요? 방송에서 내 얘기 떠들어줘서 고마워요, 김신 씨. 팩트니까 밝힌 것뿐입니다. 대신 아줌마 정신 탈로 안 나게 입단속 잘 시켜놨으니까. 알려줄 게 있어서 왔어요. 아, 됐어요. 예? 저 더 이상 그런 거 그 이제 듣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. 미래가 전해달래요. 오늘 밤 8시 청담동 판타스틱에서 보세요. 미래 핸드폰 안 가져왔으니까 연락은 안 될 텐데 여튼 미래는 벌써 그쪽에 가 있거든요. 김신 씨도 바로 출발하세요. 참, 미래가 좀 들떠있던데요. 김신 씨 많이 좋아하나 봐요. 아니,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